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굶어서 살 빼면 안 되는 이유 10가지!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꼭 시청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아는 게 힘! 아는 만큼 빠집니다. 채널 고정! 첫 번째! 내로간의 포도당 공급이 떨어지면서 성격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진다.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정말 성격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. 맞아. 다 짜증나고 다 때려치고 네, 싶고. 네, 저는 정말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막 누가 나 치기만 해봐 막 이런 마음. 두 번째, 내장 지방은 빠지지 않고 마른 비만형으로 변하게 된다. 내장 지방은 말 그대로 내장 사이에 지방이 끼는 걸 말하는데 네. 얘네들이 빠지지 않고 네. 팔다리만 살이 빠지는 거예요. 배는 있고? 그대로 있고. 아. 그래서 보면은 되게 안 이쁘죠. 어, 맞아 맞아. 저도 맞아 다이어트 해서 뺀 적도 있고 운동을 해서 뺀 적도 있는데 정말 확연하게 달라요. 그렇죠. 그냥 굶어서 빼면 빨리 빠지긴 하되 정말 살이 되게 탄력도 없고 맞아, 맞아 미운 것 같아. 세 번째, 간 수치, 신장 수치가 올라가 특히 지방간이나 당뇨가 있을 경우 더욱 심해진다. 우리 몸에 적당한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굶어서 살을 빼게 되면은 네. 이 수치들이 오버가 되니까 당연히 몸에 해롭겠죠. 그러니까 꼭 밥을 먹어야 됩니다. 네 번째, 빈혈이 생기고 갑상선 호르몬 기능 저하로 인해 피곤함이 누적된다. 피로감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. 맞아. 굶어서 뺀 적도 지치고. 있기 때문에. 맞아 맞아. 다섯 번째, 머리카락이 빠지고 영양분이 없어 푸석푸석해진다. 하루에 바나나 하나를 하나로 세 끼를 먹었거든요. 하나를 아침, 점심, 저녁 이렇게 논아서 먹어.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식하게 나쁘게 그러니까 살을 뺀 적이 있는데 맞아 그때 정말 진짜 머리가 보일 정도로 없어요. 힘도 없고 그래서 골고루 잘 먹어야죠. 네,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. 맞아요. 여섯 번째,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으며 주름이 늘어난다. 급격한 노화 현상 주의. 안 먹고 빼니까 당연히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쭈글쭈글 생길 수밖에 없죠. 영화 배우들이나 이렇게 연예인들 갑자기 살 빼면 여기 막 주름 확 가잖아요. 작품 때문에 살을 뺐는데 대신 노화를 얻고. 네. 일곱 번째, 심각할 경우 심부전 같은 증상이 일어나 심장에 무리가 간다. 심장에 무리 간다는 말 들으니까 절대로 굶어서 빼면 네. 안 될 것 같아요.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. 여덟 번째, 여성의 경우 가슴이 집중적으로 빠져 또 다른 고민에 빠질 수가 있다. 이거는 정말 네, 여성분들은 다 알 거예요. 네, 여기만 안 빠졌으면 좋겠잖아요, 저희는. 근데 진짜 저도 그렇고 전 원래 상체에 살이 없는데 다이어트를 하면 정말 네, 여기서부터 살이 쫙 빠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또 다른 고민이 생길 수 네. 있네요. 그렇다고 또 안 뺄 수도 없고. 아홉 번째,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성기능 장애 및 불임 가능성이 높아진다.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바나나 하나로 다이어트를 할 때 이렇게 달달이 이 생리를 해야 하잖아요. 이 생리가 두 달을 제 안 써요. 네, 고등학생이었는데도 그래서 네, 그때 진짜 힘들었죠.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니까 몸에서 좀 화를 내는 것 같네요. 놀랬어요, 저 그때도. 마지막 열 번째, 기초 대사량이 저하되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된다. 밥을 잘 안 먹고 굶어서 살을 빼게 되면은 네. 당연히 근육을 잃으니까 기초 대사량이 확 떨어질 겁니다. 그래서 살이 더 잘 찌죠. 아, 근육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 올라가고. 지금까지 굶어서 살 빼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봤는데 이렇게 부작용들이 많습니다, 여러분. 네, 살을 뺄 때 길게 보시고 건강하게 네,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 또한 그렇고. 물론 살 빼는 게 좋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건강이잖아요. 꼭 여러분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같이 겸해야 된다는 거 네.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건강한,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